갑시다. 아직은 살 거 없네. 아직은 살 거 없네. 할머니, 송진이나 내놓슈. 아쉬운 이슈. 치면에 갑시다. 화토풀로 갑시다. 그래도 다크핸드 10번 안에는 끝냈네. 노가다 10번 안에 끝냈네요. 8번인가? 7번인가? 10번 했나? 진짜? 암튼 이렇게 가까이 오면 이렇게 길 열리고 카서스의 지하묘. 자 님들 잘 봐요. 어떻게 빠르게 가는 길을 알려줄까? 아니면은 뭐지? 이벤트를 알려줄까? 아니다, 이벤트 루트부터 갑시다. 이따가 빠르게 가는 길은 이따가 알려주고. 자, 해골 일어납니다. 이거 눈이 하얗죠? 얘 다시 일어나요. 눈이 하얀 애들은 한 번 더 살아나니까 놔두시고. 카서스의 추억날. 자, 여기 가다 보면 이제 슝슝슝 하면서 굴러옵니다. 투명해 주면서 굴러 그러고 우리는 지금 이벤트 하러 가는 거예요. 정확히는 결혼식 이벤트. 물론 인들이 아직 진짜 초보라면은 할 새가 없겠다만 알아두면 좋잖아. 알아두면 좋은 거를 알려주는 거. 갑시다. 여기서 보면 예리한 보석 있고요. 쭉 가. 지나갈게요. 쭉 가다 보면은 여기에 악리가 있습니다. 모른다. 악리가, 악리가 같이 다니던 그 호레이스 있잖아요. 걔가 어디 갔냐고 지금 물어본 건데, 모릅니다, 우린.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도마뱀 한 마리 있어요. 야! 잡고, 이것도 먹고, 자, 이제 빠른 길을 알려드릴게요. 님들이 고생할 거를 대비해서 결혼식 안 할 분들은 이쪽으로 오시지 않으면 돼요. 이쪽으로 오면 솔직히 저야 지금 한 번도 안 죽고 왔는데 중간중간에 있는 좀 정의 스켈레톤이 있거든요. 걔네한테 맞으면은 골로 가요. 심지어 패링하는 해골도 있어서. 자, 처음 와서 우측으로 갑니다. 여기 잘 보면 길이 있어요. 우측으로 가서 계속 내려가세요. 내려가고 여기 해골 있지만 무시하고 내려가고. 자, 이쪽으로 가서 떨어지자마자 이쪽에 보면은 투구 쓰는 해골이 있어요. 모자 쓴 쟤 꼭 잡아야 돼. 얘 꼭 잡아야 돼요. 잡으면은 저기 방금 뒤에 해골 구슬 굴러온 거 있죠? 이거 부셔집니다. 정확히 여기 앞에 와가지고 딱 부서지거든요? 야, 내려가. 야. 자, 이거 먹고. 암령 들어왔으니까 이제 뛸게요. 암령이 들어왔을 때는 우린 뛰어야 합니다. 자, 저 암령은 우리를 잡으러 온 거거든요? 빠르게 뜁시다. 여기에서 왼쪽으로 떨어지면은 여기 쥐들이 있고 여기 왼쪽으로 보면은 쥐 있습니다. 자, 빨리 뛰어. 저기 구슬 굴러오는데 여기에 살짝 피어서 됐는데 우리는 지금 암령이 쫓아오니까 여기로 갈게요. 바로 갔다가
화투풀 찍고. 자, 다시 우리 올라왔던 길로 다시 갑시다. 오케이. 아까 제가 청결을 꼭 먹어두라 했죠? 꼭 껴놓으라고. 그 이유가 이겁니다. 100명이 들어와. 그리고 여기 보면은 가짜 벽이에요. 환영의 벽이고. 올라가면은 이 묘지 기계제 있고. 오케이. 암령 죽었네. 암령 죽었네. 내려가. 휴. 자, 이렇게 다시 오면요. 여기 도마뱀 있죠? 얘그는 버그가 있거든요. 이렇게 가면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혼자 낙사해 죽어요. 그쵸?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정의 스켈레톤 한 마리 있거든요. 이게 무시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 템들이 많지만 다른 거다 필요 없이 여기 쇼커즈 있거든요. 이거부터 열어놓고 이거 템 먹는 순간 얘네 해골들 바글바글 일어나고 갑자기 막 수십 마리가 소환이 되니까요. 그거 알아두시고 여기 일단 다리를 건너도 됩니다. 다리를 건너도 되는데 우리는 NPC 이벤트를 해야 하니까 다른 이벤트 해야 하니까 여기 보면 악리가 있거든요. 아까 걔 얘한테 말을 거세요. 모른다. 어 예스.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는다. 나중에 얘한테 다시 와야 돼요. 악리 아버지 포레이스라는 애 찾아가지고. 그리고 이거 다리 끊으세요. 안 그럼 저기 소환된 스켈레톤들 잔뜩 넘어올 거거든요. 여기서 노가다 해도 돼요. 저기에서 스켈레톤들 잔뜩 소환되면. 암튼 자 왔으니까 갑시다. 여기가 이제 보스룸이거든요. 자 바로 소환 안 되고요. 자 저거 있니? 여기서 아직 안 보이는구나. 자, 이거 잔을 만지면요. 연출컷과 함께 이제 이동이 됩니다. 수준증이 있어요. 이래서 술과 담배는 끊어야 한다니까. 이제 어둠으로 끌려갑니다. 자, 저기 보면은 템이 있죠? 저거 먹는 순간 보스가 바로 공격하거든요. 저거 먹지 말고 우측으로 살짝 빠져서 보면 이게 손이에요. 여기 팔찌가 두개 있고 저기 오른손, 여기 왼손인데, 여기 왼손에 팔찌 두 개, 오른손에 팔찌 하나 있는데, 왼손에 두 개부터 깨야 합니다. 왼손에 이거 팔찌 중에서, 이거 팔찌들마다 패턴들이 있거든요. 왼손 팔찌 중에서, 소환하는, 뭐지? 해골들을 소환하는 패턴인데, 다크소울에서는 다골이 당하면은, 썩은 물이라도 죽을 수 있어요. 고인물도 아니고 썩은 물도 죽어요. 잘못하면. 엄청 성가시니까 꼭 왼손 두 개부터 다 깨세요. 오케이. 하나 깨졌고.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세요. 제몸 가까이 있으면요. 잘못하면 저거 독으로 죽어요. 그리고 저거 제가 뿜어내는 거 저것도 독인데 조심하시고. 일단. 그리고 바깥쪽에서 때리세요. 안쪽에서 있다가 괜히 껴가지고. 저거 안쪽으로 끌려갈 수 있거든요? 얘 그리고 앞으로 기어가는 패턴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아야. 앞으로 기어오는 패턴이 있으니까 그거 조심하시고. 호유! 주먹으로 내리친 거랑, 이거 오른손에 있는 게 칼을 뽑아내는 거예요. 쿵.
그냥 안쪽에서 때립시다 지금은. 저주한 게 이거 소환한 거 뭐 이렇게 쉽게 잡아요. 이렇게만 해도 솔직히 쉽게 잡아요. 까놓고 어 얘가 이름이 폐왕 원일인데 폐왕 치고는 조금 많이 약해요. 물론 저거 팔찌가 없었으면은 정말 힘들게 잡았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팔찌 말고 저거 뭐지 그냥 손뼈를 때려도 저거 팔찌가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팔찌만 노리지 않아도 돼요. 문이 열립니다. 둥. 자, 일단 얘까지 왔고요. 저거 히든 보스 한 마리 잡으러 갈 거거든요. 히든 보스 한 마리 잡으러 갈 거니까 알아두시고. 일단 소울 좀 쓰고 옵시다. 웰컴 스티브 벨벨. 지구력 찍고. 어? 500원이 모자라. 참 소울 쓸 때요 이렇게 있으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여기 제사장